와, 근데 고기가 엄청 싱싱하네요. 예, 싱싱합니다. 이게 국내 최초 뭐 프리미엄 숙성이라고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고기의 뭐 질, 맛을 좌우하나요? 그렇죠. 이 도시에 140시간을. 아, 저렇게 오래 숙성을. 네네네. 사장님, 나 좋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무슨 사장님이신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한마음 정육식당 이천 창전점 점주 임기린입니다. 인상이 너무 좋으신데요. 아,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한마음 정육식당을 차리게 되신 거예요? 저는 프랜차이즈를 여러 가지를 많이 해봤습니다. 아, 그 전에요? 예, 예. 몇 년 정도? 저는 한 20년이요. 의리 쪽에도 했고요. 커피숍도 하고요. 예. 횟집도 하고 있고. 아, 한마음 정육식당을 이제 다녀보고 너무나 회사가 좋아서. 아, 손님으로 다니다가요? 예, 예.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가성비도 좋고요. 대표님 이사님도 그렇고 항상 친절하고요. 언제나 전화해도 다 받고. 손님 입장이었다가 그거 너무 괜찮아서 차리게 된 케이스네. 네네. 한마음 정육식당에 가서 시식을 해보니까 맛이 너무 좋고요. 고객들도 반응이 또 되게 좋더라고요. 언제 오픈하신 거예요? 2023년 8월 말에 했습니다. 매출이 좀 상당하시다고 들었거든요. 오픈 시기에는 뭐 1억 4천까지 나왔는데. 그때 심경이 어떠셨어요? 그때는 뭐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성비와 서비스 품질 면에서 너무 좋으니까 손님들이 한 번 왔던 단골이 또 오고 또 오고 계속 연속해서. 뭐예요? 저희가 숙성을 하는 숙성. 아, 숙성을요? 예예. 프리미엄 숙성 생고기를 여기다가 원팩으로 와가지고요. 너무 좋습니다. 이게 국내 최초 뭐 프리미엄 숙성이라고 들었거든요. 예예, 맞습니다. 예. 고기의 뭐 질, 맛을 좌우하나요? 그렇죠. 이 도시에 140시간을. 아, 저렇게 오래 숙성을. 네네네. 아, 이게 지금 숙성된 고기인가요? 네, 숙성된 겁니다. 요거는 돼지 한 마리. 돼지 한 마리 얼마예요? 1kg에 63,000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물가에 1kg에 63,000원 예, 예,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습니다. 고깃집 창업은 처음이셨어요? 예, 고깃집 창업은 처음입니다. 처음에 뭐 어렵거나? 본사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2주간 직영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럼 2주 정도 이제 교육을 받으면은 좀 습득이 되는 시스템인가요? 네네네네. 와, 근데 고기가 엄청 싱싱하네요. 예, 싱싱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손질을 저희가. 아무래도 숙성된 고기 맛이 다른가요? 맛이 다르죠. 질감이 좋고요. 숙성되다 보니까 땡기는 맛이 있다랄까요? 예. 야, 예. 다시 쫀득한. 예, 예. 다른 집에서 고기 먹어봤던 분이 더이 드시고 너무 맛있다고 아주 칭찬이 되더라고요. 뭐 언제가 피크 시간대예요? 주말에는 이제 오후 때부터 그러고요. 평일에는 이제 네. 퇴근하고 6시부터. 아, 계속 몰려오는군요. 네네. 그럴 때 기분이 어떠십니까? 그럼 만족하죠. 가족들 반응은 어땠어요? 가족들 반응은 좋습니다. 아, 아빠 고깃집 잘 차렸어. 예. 이 반찬들은 그날그날 만드시는 건가요? 네네네. 그날그날 만들려면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아, 힘든 건 없습니다. 예. 그만큼 손님이 많이 오길래 사전에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천에 딱 차리게 되신 거예요? 상권이 이천이 좋아서 제가 벌써 선택해서 본사에 의뢰를 해서 오케이 승인을 나서 제가 한마음 정육식당 이천 창전점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본사에서 조언 아닌 조언도 해주는 거예요? 조언도 해줍니다. 상권 분석도 하고 유동인구 이런 걸 보고 이제 본사에서 가맹점을 승인해주죠. 아예 고깃집 창업은 처음이시니까. 네네. 떨리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그런 건 있었죠. 왜냐면 안 해본 고깃집을 하다 보니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기존에 있는 가맹점들을 가서 다녀보면서 장사가 잘 되니까 확신을 가졌죠. 제가 이제 프랜차이즈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안목이 넓어진 거죠. 프랜차이즈 지금까지 한 몇 개를 하셨어요? 한 10여 개를 해먹었어요. 와, 그래요? 예. 몇 년 전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한 30년 됐습니다. 30년 동안 한 10몇 개? 예, 예. 그러면 선수시겠네요. 좋은 프랜차이즈도 있고 또 어쩌다 보면 또 일부 뭐 안 좋은 프랜차이즈도 있잖아요. 좋은 프랜차이즈도 있습니다. 그 선별하는 방법, 그 찐 노하우가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회사의 그 경영 방침이라든가 가맹점과 본사의 상생, 협력하는 관계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걸 이제 한 30년 동안 하면서 딱 보이세요? 네네, 노하우가 생겼죠. 그럼 이런 곳은 거기 하지 마 하는 게 있다면 예시를 들자면 어떤 프랜차이즈 본사가 이제 갑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왕법이라든가 뭐 로얄티가 너무 세다든가 물품을 강제적으로 강매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강매를 시켜요? 예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 직접 경험해 보셨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마음도 드셨을 텐데 아, 나 이제 프랜차이즈 안 해. 아닙니다. 그런데 프랜차이즈 또 나름대로 장단치입니다. 그 오래된 경험과 연륜으로서 그분들이 축적해놓은 게 프랜차이즈거든요. 그 개인 창업하고 좀 장단점이 있습니다. 한마음 정육식당의 최대 장점
그러면 본사가 든든하고 우광시 대표이사님이 예. 실명 거론까지 하시네. 예. 대단합니다. 제가 그 직영점에서도 가봤는데 2주 동안 교육받으면서 고객님들하고 응대하고 직원들하고 관리하는 걸 보면서 아, 이 대표님은 진짜 서로 가맹점하고 상생하는 분이다 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아, 그래서 더욱 예. 원래 고깃집 장사가 참 어렵다 고들 하는데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어떠세요? 아, 이건 본사의 시스템이 돼 있어가지고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와, 참도 되게 정갈하게 많이 나오네요. 예, 반찬이 다양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계단치가 기본이에요? 네, 기본으로 해서 계단이 필요? 예, 저희의 이게 장점입니다. 또. 아, 그럼 직접 이렇게 서빙도 하고 하시는데 좀 힘들진 않으세요? 힘들진 않습니다. 고객이 만족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근데 팬이 보통 봐왔던 팬이랑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예, 이게 우리가 특수 코팅된 팬으로서 고기를 올려놓으면 달라붙지도 않고요. 세심한 것부터. 네, 예, 신경 썼습니다. 다른 고깃집하고 차별화가 돼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의 어떻게 보면 산 증인이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붙어보셨잖아요. 네네네. 그 중에서 안마음 정육식당은 몇 등이에요? 그 찐으로 말씀해주세요. 제가 지금 해본 중에는 거의 1등입니다. 아, 그래요? 예. 보니까 입구에서부터 좋은 글귀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글귀가 있으면 이렇게 써놓는. 아, 제가 또 책도 출간했고요. 어? 보물지도 식구라고요.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 꿈, 이거에 대해서. 아, 책까지 쓰셨어요? 예. 또 다음 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막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너무 잘 살고 계시잖아요. 예. 그리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봉사활동이요? 제가 뭐 마술 자격증도 있고요. 리크레이션 자격증도 있고 웃음 치료 자격증도 있어가지고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어린이 집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봉사합니다. 웃음 치료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뭐 박수치고 그 사람들한테 호응을 얻어가지고 같이 친목을 동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 그 일하시는 분 앞에서 한번 살짝 보여주실 수 있나요? 또 저희가 여기 생일인 분들이 오면 또 이벤트도 제가 해드립니다. 이벤트는 어떤 이벤트일까요? 풍선도 해주고 머리띠에 그 축하합니다도 해주고 마술도 보여드렸죠.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숨 돌릴 틈이 없으신데요? 예, 그렇습니다. 사장님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12시에 출근해서 준비하고 여기 마감이 11시거든요. 힘들어도 뭐 장사가 그래도 되니까. 예, 고깃집 창업의 최대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 다양한 분들이 고기는 좋아하니까 고객층이 다양하니까 그게 장점이에요? 예. 스트레스는 뭐 어떻게 푸세요? 예, 스트레스는 크게 받을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늘 웃고 이렇게 좀 행복해 보이시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항상 감사하고 간혹가다 마음이야 나랑 궁합이 안 맞는 프랜차이즈 있을 때도 이렇게 웃으셨나요? 아, 그렇진 않았죠. 그렇게는 또 여기 이천에도 고깃집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예, 다양한 곳에 가서 시식을 해봤습니다. 그럼 어떤가요? 그 사장님의 이 한마음 정육식당과 비교했을 때 저희가 숙성된 부분에서 차별화가 돼서 다른 데와 비교가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요. 아까 손님분들이 드시면서도 계속 와가 나오던데. 네. 사장님께서 지금 장사를 오래 하셨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이유가 뭔가요? 저 꿈과 목표가 있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저 개인보다는 어렵고 힘든 사람도 같이 더불어 도와주고 싶습니다. 사장님께 한마음 정육식당이란 뭘까요? 우리가 그 모토가 정직한 사람, 정직한 음식 해가지고 고객들에게 만족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내 가족이 먹는 것처럼 항상 고객한테 그렇게 대접을 해드립니다. 아, 그럼 알아서 손님은 따라오게 되니까요. 그 정직하면 손님들은 맛을 보면 다 아나요? 네, 알죠. 사장님께서 30년 동안 자영업을 하셨는데 언제가 가장 행복하셨나요? 지금 이거 한마음을 하면서 가장 행복했습니다. 지금 행복지수가 최고예요? 예, 최고입니다. 아니, 고깃집이 가장 힘들지 않으세요? 힘든데 그만 지금 매출이 따라주니까. 하루 종일 서 계시고 계속 연신 일하셨는데 퇴근하면 뭐 하시나요? 그날 일과를 이제 그 정리하고 내일 준비할 걸 계획하고 계속 쉼없이 달리시네요. 네. 이제 좀 가서 좀 푹 쉬시고 지금도 대박나셨지만 더욱더 번창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 보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실 텐데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한마음 정육식당 이천 창전점을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고객분들이 오셔서 더 좋은 음식을 더 맛있게 드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가락으로 비둘기 맛으로 안 되겠죠? 예. 예. 안 됩니다. 늘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네.